웬 영상 통화? 아니 뭐 어때? 네 핸섬한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랬다 왜? 집이구나? 일력이면 나중에 통화하자. 야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되냐? 뭐 워낙 비즈니스가 많아서 이해는 하겠는데 섭섭해 강동서. 우리 중마고보 아니냐? 피어시지. 그게 뭐? 아 됐고. 연락 왔어? 무슨 연락? 희주 씨 말이야. 여행 다녀와서 연락 왔냐고. 아직 안 왔구나. 민기야. 나중에 통화하자. 나 좀 씻을게. 그래. 뜨거운 물에 다 흘려보내봐. 아, 아니다. 야, 지금 넘어갈 테니까 사우나 가서 좀 담글까? 어, 그러자. 야, 지금 넘어간다. 아니. 쉬어면 돼. 아, 그러지 말고. 사우나 갔다 가볍게 한잔하자. 민기야. 좀 끊자. 알겠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총 4개 기업이 입찰 중이지만 저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겁니다. 현재 9천억 실탄에다 이번 회기에 특별법만 통과되면 저희 세상이 열릴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 의원님 덕분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건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려마십시오. 네. 네. 끊겠습니다.
그냥 가. 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서울이 영하 8.9도, 대관령이 영하 19.9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최저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고요. 찬바람이 불어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그에 반해 어딜 딴 데를 보러 근신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영하 8.9도, 중부지방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원지방은 벌써 강원 영하 8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이맘때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구름이 차츰 동해안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여기는 서희주양과 강동석군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네, 여기는 바로 서희주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희주양의 아, 싫어! 희주양, 우리 이왕 찍는 거 제대로 찍자. 안 돼! 어? 하지 마! 아니, 제대로 찍자. 아, 안 돼, 안 돼! 나만 갖고 이래. 머리 꼰대 우리가 쉬는 꼴을 못 봐요. 야, 너 어제 파란 파트 늦게 올려준 거 일부러 그런 거지? 그랬겠지.
있었잖아. 네. 어제 생방송인데 카메라 불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나 다른 카메라 보고 맺었잖아. 어? 아, 씨, 시청자들이 나 얼마나 멍청이라고. 어머, 동석씨, 웬일이에요? 어, 잘 지냈어요? 네, 여전히 카메라에 까이고 국장님한테 까이고 맨날 까여요. 근데 웬일이에요? 저, 희주... 희주 휴가 내고 여행 갔는데? 같이 간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요즘 좀 바빠서 못 가고 희주 혼자 갔어요. 아, 이거 어쩌지? 나 다른 전화가 들어오네. 다음 주쯤에 희주랑 한잔해요. 네. 네. 저도 곧 회의 들어가 봐야 돼요. 또 봐요. 그래요. 수고해요. 네, 동석 씨. 네, 검사님. 그날 이후 통화 기록도 안 뜨네요. 출국 사실은 없으니까 해외 체류 가능성은 없는 거죠. 수고스럽겠지만 계속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참. 강 대표님, 대한민국 검사가... 검사님 수고하는 거 잘 알지.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쯤 한잔합시다. 아, 그리고 저희 검사장님이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대표님 시간에 저희가...
안녕하세요, 서유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희주야, 아직도 여행 중이니?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대. 희주는 그 추억들, 다 뭉갤 수 있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래. 녹음되었습니다. 메시지 전송은 1번, 녹음 내용 확인은 2번. 다시 녹음하시려면... 자기야, 이거 봐봐. 어때? 고급스럽지? 나는 인디언 핑크가 이렇게 좋더라.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백화점에서 50%나 세일했었다. 잘했지? 잘 어울리겠지? 응? 왜 말이 없어? 예쁘지?
안녕하세요, 서희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도 시간도 변하니까 사람도 변하겠지. 난 안 변해. 희주 사랑하는 마음 죽을 때까지 안 변해. 희주야, 우리가 각자 길 간다는 거 인정할게. 그냥 친구로, 아니 그냥 아는 사람으로만 보자. 그냥 네가 건강한지 행복한지 뭐 잘 사는지 그것만 볼 수 있게 해줘. 어? 꽁꽁 숨어버리면 그럴 수가 없잖아. 희주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강하게 살 테니까 네 주위에서 맴돌 수 있게만 해주라. 어? 그걸로 만족한다니까? 제발 부탁이다, 희주야. 완성되었습니다. 메시지 전송은 1번. 알아야 내가 널 보냈지.
여보세요? 응, 왜? 기주가 당장 결혼하자고 난리다야. 뭐? 당장 결혼하재. 연락 왔어? 내 그럴 줄 알았다. 길어야 일주일이지. 어디 갔다 왔는지 새까맣게 타서는 당장 결혼하지. 용서해줘야겠지. 안 그냐? 연락 온 거 아니구나. 많이 마셨냐? 그냥 몇 잔? 자는데 깨워서 미안하다. 에이, 무슨 소리야. 인베스터는 곧 하느님과 동격이지. Whenever, wherever, bro. 동서, 술 친구 필요해? 갈까? 투자 조건으로 정해진 지분에서 5% 꽉 차는 거. 그거 회사 임원들이 난리다. 아, 야, 강 사장님 진짜 취하셨어요? 웬 개똥 같은 소리세요? 강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친구지만 지분은 이미 합의한 부분이니 양보 못하겠다. 그냥 양보해. 우리 친구잖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리스크 없고 투자하는 거 아니야? 아, 친구야. 왜 그러냐. 아, 오케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 그래, 친구야. 기억나? 산낙지 사건? 희주가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난리친 거. 산낙지 삼키고 나서 숨을 안 쉬길래 나 너 죽은 줄 알았다. 그때 진짜 웃겼는데. 그놈이 네 목에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니까 내가 막 웃었잖아. 그래가지고 너 3일 동안 삐져가지고 나랑 연락도 안 했잖아. 미안. 아, 미안해. 아, 희주 미술 공부 좀 하고 싶어 했잖아. 희주는 음악에도 조예가 있고 미술 관련된 일도 잘할 것 같아. 공부한다고 하면 내가 다 지원할게. 오늘 내가 말이 좀 많지? 생각해보고 다음에 얘기하자. 나 서재에 가서 이메일 하나만 보내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내가 뭘 잘못했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시간 아니잖아. 내 인생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희주야. 서희주. 말해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씨발 죽을게. 희주야. 서희주. 제발 돌아와주라.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줘.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줘. 응?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줘. 내가 죽는 날까지 희주만 사랑할게. 신은 나한테만 참 불공평하다. 졌다, 뺏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지 않으시니. 내가 죽으면 신은 또다시 나에게 뭘 줄까? 신이 살아있기는 한 거야? 있기는 한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을 것 같니? 한 천 번쯤 했나? 음성도 남겼고 문자도 보냈고 영상 녹화도 보냈는데 우리가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희주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냐. 기지가 않는다. 집에 있었네. 자기 밥 안 먹고 다녀? 지난번 밑반찬이 그대로 있네. 남기면 아깝잖아. 얼굴이 많이 안 좋다. 보약이라도 지혜러 갈까? 선배 언니가 효과 직방으로 오는데 아는 데 있다고 하던데. 뭐 좀 해먹을까? 아니면 외식하러 갈래? 아니다. 자기는 집밥이 최고지. 희주야. 응? 그만하자. 뭘? 얘기했잖아. 뭐였더라? 아, 일 그만더라고? 어떻게 그래. 힘들게 들어간 방송국인데. 이러면 너만 힘들어.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자기가 요즘 많이 힘들지? 우리 일단 나가서 바람 쐬고 한약부터 지으러 가자. 나 새로운 삶 살고 싶댔잖아. 어? 내 말 이해 못하겠니? 그래, 살아. 보내준대잖아. 내가 더 사랑하니까 보내준다고.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 너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딸랑 문자 한 통으로 나 차버렸니? 길게 말하면 내가 더 힘들까봐? 너랑 정말 좋은 추억들 많아. 고마운 것도 엄청 많고. 하지만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이제.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해 좋을 것 같아. 구질구질해 굴지 마. 이게 구질구질해? 내가 매달리니까 구질구질해 보여?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만하자. 내가 도대체 뭘 고치면 되겠니? 뭐가 문제야? 강동석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로 설명해주면 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니까!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난 그냥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아니, 나 절대 못 그만둬. 너 내가 그만둘 것 같아? 강동석,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러지 않기로 했잖니. 지난번 한 약속 잊었어? 난 할 만큼 했다. 그만해. 뭘? 뭘 할 만큼 했는데? 말해봐! 아파트? 나도 좀 놀라긴 했다. 강남 아파트가 40억이나 하는 거 이번에 알았어. 내가 평생 어떻게 그런 집을 사겠니? 그러니까 나 보고 그거 먹고 따라가라! 그걸로 되겠어? 너 필요하니?
그래? 얼마 안 되니? 내가 죽어야지 끝나는 거지? 말해봐. 내가 죽어야지 끝나는 거냐고.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왜 안 변해? 사람이 다 변하지 왜 안 변하겠니? 근데 난 안 돼. 네가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거라고.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더 이상 매달릴 일도 없어. 네 사과도 필요 없어. 똑똑히 들어. 너도 나처럼 망가질 거니까. 똑똑히 들어. 난 망가질 테니까. 동석씨가 다른 길 간다는 거 인정할게. 그냥 친구로, 아니 아는 사람으로라도 지내자.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게 해줘. 근데 이렇게 꽁꽁 숨어버리면 그럴 수가 없잖아.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안 볼 거 아니지? 나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신 차리고 살게. 그러니까 그냥 동석씨 주변에서 살 수만 있게 해줘. 그걸로 만족할게. 동석 씨 제발 부탁할게. 그년이 나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나랑도 한번 해. 그리고 나서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해봐. 내가 그년보다 못한 게 뭔지 말해줘. 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네 여자 몸과 영혼까지 팔아서 만든 그 돈! 그 돈 내가 남김없이 다 없애버릴 거야. 넌 인간 쓰레기야!
우리가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희주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믿을 수가 없다. 이건 희주가 잘못한 일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희주야. 희주가 다 잘못한 거라고. 일본 안 바뀌었네? 아, 나 통죽 싸먹을게. 예지 아빠한테 통 싸면 시원한.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걸 깜빡했다. 나 먼저 간다. 나중에 통화하자. 희주가 의식을 잃고 숨은 멎었는데 심장이 가늘게 뛰더라. 그런데 말이야, 응급조치를 하면서도 제발 빨리 심장이 멈췄으면 했다. 내가 가진 걸 몽땅 뺏으려고 했거든. 희주가 빼앗길 수 없었다. 인간이 이렇게 악랄한 거냐? 너 알지? 내가 희주 얼마나 사랑하는지. 희주가 없는 삶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희주를 조른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떡하냐. 희주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 알게. 민기야, 제발 방법 좀 알려주라. 뭘 어떻게 해야 희주를 살릴 수 있을까, 민기야? 감옥 가는 거? 나 하나도 안 무서워. 희주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이건 사고다. 단순 사고. 그래, 맞아. 사고다. 단순 사고.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았어야지. 인연이 거기까지라고, 운명이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라.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이 일은 너밖에 모르는 일이잖아. 널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복잡해지기 전에 먼저 가. 친구야, 경찰에 내가 신고할게. 먼저 가. 나 괜찮아. 냉정히 생각하자. 어쩌다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너 하나 무너지면 끝이라 생각하나 본데. 너한테 줄 선 사람들은 생각 안 하냐? 너 믿고 큰 그림 그린 사람들은 황당하지. 망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야. 너 1년에 몇 명이나 행방 불면 되는지 아니? 너만 마음 굳게 먹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 굳게 먹어. 아, 희주 씨 무인도 여행 간다고 했었지? 여행 간 거지 뭐. 벌써 출근했어요?
사랑해요, 공주님. 네, 강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투자 미팅 거는 준비 잘 되고 있죠? 정치인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변호사님은 테이블 세팅이나 잘해. 이번 건 끝나면 회사에 자리 준비하죠. 이따 뵙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입니다. 금일 11시에 월말 주총 마무리하시고 정오엔 강 의원님과 함께 한영일보 경제보도부장 대동에서 점심 식사 일정 있으십니다. 14시엔 범양건설 조사장님과 함께 임대사업 관련 차 화상의 방문 일정 있으시고 18시에...
않았죠? 우리 아빠가 동서 씨 사업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리 아빠랑 혼자 보면 힘들어.